장시호 녹취록에 결국 태블릿 조작설이 나온다라는 걸 믿기로 한 것 같은데요. 근데 변 대표님이 주장하신 태블릿 조작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만들어도 연관되는 얘기예요. 연관되는 거 그러니까 EPC인데 EPC는 이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 조작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제 장시호가 술이 취해서 그 운전기사 앞에서 변인재 이름까지 꺼내고 제 이름도 변인재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아. 한동훈이 시켜서 한 건데 왜 나만 당해야 돼? 이 녹취를 운전기사가 따서 이걸 갖고 정유라한테 돈을 요구하면서 1,000만 원 주면 갖다 주겠다. 그래서 그 정유라는 그 돈을 뉴탐사 돈을 가지고 가서 녹취를 확보를 한 거죠. 정유라가 확보한 다음에 뉴탐사로 간 게 아니라 보수로 다시 넘어가서 보수로 넘어가서 그 녹취는 없는 거다. 라고 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을 바꾸죠. 이 뉴탐사 쪽에는 있다 그러고 다 확인했어요 녹취를. 아 확인했어요. 뉴탐사 측이랑 다 확인했어요. 소영근 대표 측이랑 들었어 녹취를. 근데 정유라가 그걸 확보한 다음에 절로 더 보수로 가서 그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하면서 다른 녹취를 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장시호 아, 녹취가 예. 아, 복잡하네. 이건 친구가 녹취한 건데 장시호가 김모 검사하고 불륜 얘기를 떠드는 게 있는데 그게 특검 사팀의 김모 검사입니다. 한동훈 밑에 있는 거 한동훈 밑에 있는 거 이러니까 이제 이 장시호가 두 개 녹취 가지고 하나는 없애버리고 이 불륜 검사 이 녹취만 가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윤석열은 관계 없고 태블릿 조작은 장시호와 불륜 검사 두 명만의 작품이다라고 정유라가 얘기 이렇게 떠들고 있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이 녹취 한동훈 이름 나온 녹취 가지고 한동훈하고 지금 거래를 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우리 저 변 대표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유라가 접근할 때는 그 운전기사가 제보자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제보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은 실제는 95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송 대표 쪽에 돌려줬다는 녹취가 아까 변 대표가 얘기한 그분 그 얘기예요. 변희재가 날 괴롭히는데 한동훈이 시켜서 한 거야. 나 억울해. 뭐 이런 취지에. 예, 녹취를 들려줬다고 그래요. 정유라가 이제 까겠다고 예, 하는 거. 그 그게. 이제 팩트TV 윤 본부장이 이제 송 대표 측의 인사인데 네. 그분이 직접 들었대요. 이렇게 들려주는 거를 20초 분량이고 휴대폰에 네. 녹음해서 들려줬다고 해요. 근데 정유라 씨는 그 뒤에 그게 자기가 만든 거다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육성이다. 예, 모르겠어요. 자기 육성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사촌지간이니까 목소리가 비슷할 수도 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유라하고 장시호가. 네. 그런데 실제 운전기사는 저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낸 제보자예요. 취재를 해보시니까. 아, 가상으로 만드는 제보자. 왜냐하면 녹취가 장시호 씨 말고 상대방의 녹취가 되려 그러면 친구 목소리가 녹취가 되려 그러면 블랙박스는 아예는 안 되잖아요. 지금 주장은 블랙박스의 녹취가 됐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일방적으로 장시호 목소리만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제 변 대표에게 좀 두 번째 뭐 얘기했던 친구하고 친구. 예, 통화 그 녹취록 존재만 해요. 하나만. 아, 그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죠. 아. 예, 존재하니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불륜검사 얘기도 나오고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녹취록을 제가 보기엔 정유라 씨가 다 확보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있다는 것만 알고 이 내용을 들은 거예요. 친구한테.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를 갔다는 등 뭐 좀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들은 얘기를 갖고 협박, 이게 미끼로 삼은 거죠. 실제 녹취록이 있다는 걸 들었으니까 양쪽을 장사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거죠. 예. 그리고 실제 그래서 송영길 대표 측에서는 돈도 받아내고 그리고 그 밖으로 외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될 얘기까지 정유라가 듣고 와서 가세에 공개를 해버린 거죠. 네. 송영길 대표가 돈을 준 건 아니죠. 뉴탐사 쪽에서 제보 사례비로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록을 제보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제보 사례비로 줬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안 갔어 정유라가. 제공을 안 하니까 뉴탐사 측에서는 사기다. 그래서 우리가 장시호 녹취록을 얻기 위해서 사기 네.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건 뭡니까? 그 다음 유탐사 측에 문자를 보냈다 장 씨가. 이건 뭐예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걸 유탐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유라 얘기를 듣고 이제
정유라한테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장시호한테 확인을 하니까 장시호가 뭐 그런 거 녹취된 거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그리고 정유라가 뭐 녹취했다면 녹취 아니 다른 사람이 녹취했다면 녹취하는 거 몰랐겠느냐. 예. 뭐 이제 이런 걸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다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유라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장시호 녹취록 받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나한테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윤본부장, 윤PD님이랑 전모 변호사한테 드렸다. 그러니까 아까 그 20초 분량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변 대표는 그게 장시호 녹취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도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라고 믿고 있죠. 근데 까져봐야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이진동 뉴스버스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장시호 노출록이 변 대표 말씀하신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가 있는 겁니까? 아까 친구하고 친구 녹취 뭐 성관계 뭐 불륜 검사 뭐 그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어머니 얘기도 하고 무슨 저 대기업 회장의 어떤 뭐 사건 같다 흑막설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순히 제가 보기엔 불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다른 사건들하고 얽혀 있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유라가 확보한 겁니까? 장시호 녹취록 확보했으면 깠겠죠 지금. 왜냐하면 얘기만 들은 거구나.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 하나가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언론사가 확보해서 보도를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유라는 확보는 하지 않고 확보 못하고 그냥 들은 거 가지고 들은 이제, 거 갖고 장난친 거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윤석열 한동훈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군요. 우리 엄마 최소원이 하면 안 하면은 나 깔 거야. 그래놓고서 또 이제 가로세운 거 가서는 난 니네들 편이야. 이쪽은 그냥 이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이쪽에서 녹취한 것도 까고 뭐 그런 식으로 분탕질. 하여튼 정유라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태블릿은 지 어머니가 쓴 적이었기 때문에 EPC도 조작이 됐다. 조작됐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개입한 게 없고 장시호하고 불륜검사 둘이 알아서 했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 대표님이 그 책에 쓰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포렌식했기 때문에 누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포렌식을 봤기 때문에 자 검사 세 명이 수사 보고서를 올리는데 다 조작됐습니다. 보고 세 개가. 그러니까 이 정유라 말대로 불륜 검사와 장시호만의 조작이면 나머지 검사들은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 명이 다 조작했다는 것은 위에서 조작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증언이 뭐가 나오든 녹취를 뭘로 까든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한동훈 책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좀 혼란스럽게 만든 거네. 이거를 뉴스에서 정확하게 취재해서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취재를 이제 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변 대표가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다만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조작을 한다라는 거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의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활용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변 대표 근거로 든 거 보면. 장시호 태블릿을 최순실 태블릿 등갑시켰다라는 근거들은 뭐 좀 이제 제시가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러면 왜 했냐? 왜 했냐? 조작을 하려고 조작이라고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비어 있다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그럼 여러 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그 조작 의도가 뭐였습니까? 아 근데 사실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사재판 들어가면요. 네. 이 장시호 태블릿 조작된 거는 증거에 아예 올리질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증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것도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증거에 올려서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제1PC가 조작론에 하도 휩싸이니까 네. 최순실이가 쓴 거 또 있다 이래가지고 1PC 조작론을 그냥 물타기해서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죠. 원래는 올려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증거에 올리지 않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윤석열 한동훈 쪽은 야 증거에 올리지 않았는데 왜 12건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 법원도 실제로 막 그런 식으로 판결 해주고. 그러니까 조작이라 하면 증거 조작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증거에 올려서 뭔가 이거 활용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변 대표는 이제 태블릿 조작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이제 윤석열 한동훈
계속해서 조작 주범이다 뭐 이렇게까지 개입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잘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아까 증거에 안 올라갔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이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그쪽의 의도, 조작한 쪽의 의도면 재판에 올리면 검증이 되니까 검증 안 받게 돼서 안 올려버렸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고 피해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발표는 엄청나게 했죠. 증거에 올리지 않는 대신에 막 최순실 거 나왔다 발표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하고 그냥 적어버린 거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2 태블릿이라고 해서 보도도 상당히 됐었죠.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 태블릿 PC는 그 저 JTBC 보도했던 그렇죠.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제2 태블릿. 두 번째 거는 이제 특검에 이규철 대변인이 발표를 정말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해버렸죠. 아,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증거 안 올려버렸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변 대표께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서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시고 주장하신 문제고, 근데 또 이제 정유라가 이 녹취록을 갖고서 장난을 쳤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이제 나온. 근데 그 장난을 떠나서 네. 지금 제가 민사재판으로 이제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소송해 놓은 게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10명 중에 1명 똑바로 판사 걸릴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재판이 딱 걸렸어요, 똑바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 쪽에 모든 답변을 요구하고 판사가 뭐 네. 증거에도 요청하는데 한마디로 제대로 걸렸는데, 예. 뭐 이런 분위기면 1월 달에 그냥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작됐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같은 경우 지금 이 공수처도 지금 수사를 다 해놔서 EPC 조작은 피해갈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이거 막 수사관 사진이 찍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예. 때 만약에 이 조작이 인정됐을 때 예.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장시호하고 그 불륜검사한테 덮어씌울 거다. 자기들했다는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연결되는 걸로 봐요. 근데 뭘로 걸었어요? 제가 민사로 걸었고 네, 형사는 공수처로 걸었죠.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 혐의가 뭐예요? 증거 조작이요. 증거인멸이요. 예. 증거인멸? 예. 증거를 올리지 않았던. 아, 안 올 상관없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아, 그것도 예, 그것도 걸어놓고 한 다섯 개를 걸어놨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도자료도 내고 대변인이 발표도 하고 했다고. 예, 허위사실도 걸었는데. 근데 핵심 증거는 증거인멸이에요. 예. 공수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를 올리지 않았어도 검찰이 들어온 증거를 조작해버리면 그건 뭐 걸리는 거니까.